골고다 언덕은 그렇게 꾸며졌습니다. 그 저주의 처형장은 인간의 모든 부정성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누가 연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뭐 하노니까 전부 다 저주와 부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연히 특징이 뭘까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언어가 부정의 언어였습니다. 저주의 언어였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긍정의 말이 한마디라도 있나? 한마디도 없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언덕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저주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입을 여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유일한 긍정의 말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구주이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는 거룩한 성품만이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거기에 세워져야 되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부정의 언어는 여러분 그 자체로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좌우에 달린 그 사형수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악독과 저주가 가득 찼어요. 여러분이 지각을 갖게 되면서 뭐부터 배웠어요? 자기 방어하고 비난하는 것부터 배웠잖아요. 사실은 우리 안에 선이 없는 거죠. 살릴 힘이 없는 거죠. 용기가 없는 거죠. 그 비겁함을 갚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바로 키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나무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죠. 이 양쪽 편의 사형수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때 그 한쪽 편의 사형수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눈이 열리니까 무슨 일이 생기나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처음으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또 뭐를 깨닫게 돼요? 바로 저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처음으로 죄 없으신 분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료 사형수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한 판결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다고 그렇게 자기의 죄와 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주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곁에 죄 없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의 그 순결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이상하게 그 가운데서 자신의 그 죄와 죄 없으신 분이 바로 이 고통 안에서 서로 묶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분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고통이 그리로 옮겨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느끼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는 그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처음으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빼고 유일하게 한 사람 처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외에 인간에게서 나온 유일한 긍정적인 표현은 유일한 은혜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귀는 은혜를 구하는 소리에 열려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그 모든 부정의 소리가 난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형수를 마주하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모든 소리가 다 잠잠해져 버립니다. 뮤트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헐뜯고 비방하고 부정과 저주의 소리가 일 때 여러분 리모컨 하나 갖고 다니세요. 갖고 뮤트 시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긍정의 언어입니다. 더 나아가면
은혜의 언어입니다. 은혜의 언어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언어, 그 긍정의 언어, 은혜의 언어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의 언어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언어를 주셨어요. 은혜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살게 할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접수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 구주를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접수하셨잖아요. 거짓말쟁이였고 반역자였던 우리가 단 한 번 인생에 참말했는데 주님이 그거 받아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형수의 말은, 그 한마디 말은 영접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바로 내가 너의 보증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의 연합을 약속하셨습니다. Union with Christ.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주님의 다시 사심과 연합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단순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